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또한 함께 길어진다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눈 건강 많이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눈에 너무나 좋은 루테인과 안토시안이 듬뿍 담긴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보랏빛 선물, 바로 블루베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눈 건강의 대표 과일로 손꼽히는 블루베리. 세계 10대 푸드로 손꼽힐 만큼 풍부한 영양 성분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과일인데요. 보랏빛 진한 향기와 함께 이 봄 우리 곁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주의 햇살과 자연이 키운 블루베리의 매력 속으로 떠나볼까요? 아름다운 숲 저지오름을 품은 마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를 찾았습니다. 와, 블루베리가 야 이렇게나 많을 수가? 세상에.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와, 열심히 수확 중이신 것 같은데. 아니, 이 통 너무 깜찍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특별한 좀 장비가 있을 줄 알았더니 크게 뭐 기대한 것보다 너무 간절해서 놀랐습니다. 제주는 온화한 날씨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일찍 블루베리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산성 토양에서만 자라 재배하기는 까다롭지만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제주를 하게 되면 보통 귤, 예. 천혜향 예.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아니 제주의 블루베리? 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 블루베리 농사를 짓게 되셨습니까? 예, 뭐 시작한 데는 한 2006, 7년경에 친구의 소개로 예, 블루베리를 알고 나서 예, 재배한 지는 한 1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친구가 농가대학 나오고 예,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블루베리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많이 뜬다고 해서 제주도도 대한민국도 처음 들어와서 얼마 안 됐다가 시초라고 해가지고 권유를 받고 나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로부터 인디언들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블루베리를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열매 안에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물질,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눈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 변비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농장에서 갓 딴 신선한 블루베리는 무르지 않도록 소포장돼서 다음 날이면 전국 각지로 소비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비닐팩 있잖아요. 비닐팩에서 이렇게 봉해요. 봉해서 냉장 보관을 해서 하면 일주일 한 보름 정도로 신선도가 있거든요. 그냥 그게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 안에서 이제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신선도가 좀 탱글탱글해서 이제 한 보름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아침에 간식으로 이제 요르트와 물하고 좀 섞어서 블루베리랑 섞어서 갈아서 한 잔씩 먹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빈 속에 그렇게 먹으면 몸도 좋고 또 이제 밥 한 끼 안 먹어도 든든합니다. 블루베리는 한알 한알 사람 손으로 따주어야 하는데요. 검은 빛이 도는 것이 당도도 높고 잘 익은 블루베리입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죠? 굵고 실한 블루베리를 한가득 들고 제주 시내의 한 베이커리 카페를 찾았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가 그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네, 탄생시키는 곳이라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농가에서 조심스럽게 잘 가지고 왔던 블루베리. 일단은 네. 자, 전달. 네. 네. 자, 오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실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저희 이제 블루베리 타르트인데요. 제주산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저희 이제 타르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타르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블루베리 잼을 얹은 타르트부터 블루베리 생크림을 넣은 케이크까지 그냥 먹어도 맛있는 블루베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요, 네네. 이 싱싱한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네, 빵을 좀 많이 다양하게 만드시나요? 네,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타르트도 만들고 있고 이제 생 블루베리 타르트도 또 물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보시면 이제 블루베리 식빵, 이제 블루베리 크림치즈 빵, 이렇게 블루베리 머핀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산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탄생이 됐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블루베리 스무디. 이제 다가온 여름을 대비해서 참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 딱 그 옆에는 이제 블루베리 타르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우리 흔히 먹는 식빵인데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 식빵까지 이 블루베리를 통으로 네, 갈아 넣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밑에 있는 게 쑥 올라오는 게 역시 우리 블루베리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 위에만 인 줄 알았더니 이것 보세요. 이 안에 블루베리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타르트 맛보다 이 블루베리 맛이 너무 진해가지고 이게 타르트를 먹는 건지 블루베리를 먹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요거를 싹 열어보면 짜잔, 안에 이 블루베리가 진하게 담겨 있는 거. 어찌나 진한지 블루베리의 색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요 부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니까 나오는 거 봐요, 여기. 블루베리 잼. 자, 입속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뭐 흔히들 드시는 식빵이긴 하지만 이 안에 이제 블루베리 잼이 있다 보니까 더 감칠맛 나게 더 새콤해가지고 이 식빵의 맛을 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우 맛있어.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싶다면 초롱초롱한 눈과 매끈한 피부를 원하시나요? 작지만 알찬 블루베리가 정답!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새콤달콤한 식감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제주산 블루베리의 활약은 계속됩니다.